다 모였나? 아, 이 요즘 사는 재미가 없어. 뭔가 좀 스릴 있고 짜릿한 일 없나? 네, 언니. 이거 정말 스릴 짜릿하구만. 감사합니다. 우리 조직 중에 가장 엘리트 상무 이사직을 맡고 있는 유상무 상무. 네, 형님. 어제는 뭐 영화 감독을 만났다고. 네, 영화 감독 김기덕 감독 만났습니다. 뭐 했나? 더덕구이 사줬습니다. 김기덕 더덕 먹었구만. 네, 형님. 잘 먹던가? 더덕더덕 무쳐가면서 잘 먹었습니다. 김기덕 더덕구이 더덕더덕 무쳐가면서 잘 먹었구만. 네, 형님. 근데 이거 제가 미더덕도 시켜줬는데 아주 오도독 오도독 잘 먹었습니다. 김기덕 더덕구이 더덕더덕 무쳐가며 먹고 김기덕 미더덕 어더덕 어더덕 씹어 먹었구만. 네, 형님. 뭘 이 정도 가지고? 아직 멀었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옆방에서 장구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떻게? 덩기덕 덩 더더더덕 쿵기덕 쿵 더더더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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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더더덕 덕 더덕 덕덕 더덕. 김기덕 더덕구이 더덕더덕 무채감에 먹고 김기덕 미더덕 어더덕 어더덕 씹어먹는데 옆에서 덩기덕 덩더더더덕 쿵기덕 쿵더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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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덕 먹었구만. 네, 형님. 아, 근데 마침 그때 그 종업원이 문을 더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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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고. 그만해! 억지야 임마 억지. 자식. 알겠습니다. 우리 조주진 가장 빠른 쌍둥이. 네, 형님. 불렀습니까, 형님? 정말 빠른 쌍둥이. 감사합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형님. 지친다, 지쳐 이제 너 느린 것도. 그냥 이대로 살랍니다, 형님. 그나저나 말이야, 형이 요즘 그 최면을 공부하고 있는데 내가 최면을 한번 딱 걸면 안 걸리는 사람이 에이, 없어. 누가 최면 걸립니까, 형님?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형님. 보여줘. 보여주십시오, 형님. 자, 이제 서서히 잠해봐. 정말 최면도 빨리 걸리는 아이야. 앞에 뭐가 보이나요? 괴물이다! 오지마! 오지마! 저리 가! 꺼져! 제가 공주님을 구했어요. 공주님! 자 이제 서서히 잠에서 깨어납니다. 레드 선. 신기합니다, 형님. 그래. 자, 상민 서서히 잠에 빠져듭니다. 레드 선. 너만 보면 내가 목이 다 죽겠다 아주 그냥. 어? 시원한 우유 한 잔 줘봐. 열심히다, 형님. 이게 지금 뭐야? 괴물이다! 괴물이다! 오지마! 꺼져! 아이 근데 이 자식이! 공주님 공주님이 담배 피나봐요. 이거 정말 씁쓸하구만. 형님 바지가 많이 지저분해졌습니다. 갈아입으시죠. 이게 뭐야 이게? 네. 자식. 어? 형님 각오하셔야 될 겁니다. 형님 속옷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난 요즘 이게 편하더라고. 네, 형님. 그나저나 뭉치 어디 갔나? 뭉치가 형님 우리 조직을 대표로 어떤 대회에 나가겠다면서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뭐 무슨 대회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조직을 대표로 나가면 무조건 1등을 해야지. 그래 뭉치 고생이 많다. 뭐 격투기 대회 나가냐? 미스 코리아 대회. 34, 24, 34 미스 대구예요. 미스 대두겠지. 별꼴이야 이씨. 얼굴만 봐 이씨. 형님 지난주에 그 이태원 나이트 홍보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형님 몸속에 풍선을 넣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근데 그 풍선이 안 터졌다고 시청자분들이 다시 한번 홍보를 해달라고 많이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야, 그 똑같은 거 똑같이 하면 재밌나 그게? 오늘은 다를 겁니다. 풍선 줘봐. 그래서 제가 이렇게 풍선이랑 이렇게 공기를 주입시키는 걸 준비했습니다.
다 준비됐습니다. 전화 주시죠. 전화 주세요. 이젠 대놓고 하는구만 이거. 어 뭐야 무슨 일이야? 뭐야 자식아! 야 임마 지난주에 위에다가 숨겼다가 어 터지지 않고 벌써 내뺐다고? 그럼 임마 이번엔 아래다가 넣으면 될 거 아니야. 어? 어떻게든 절대 도망가지 못하게 아래다가 넣는 거야. 알았어 아래다가. 아래다가 깊숙이 쑥 집어넣어. 알았어.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절대로 도망가지 못하게 빼도 박도 못하게 제대로 묶는 거야. 알았어 절대로 다시는 도망갈 수 없게 터져도 무조건 안에서 터지게. 알았어. 그리고 나서 옆에서 압력을 불어넣는 거야. 서서히 슬금 슬금 서서히 어떻게든 불 때까지 이 자식의 입이 터져 나오는 그 순간까지 계속 압력을 불어넣어 어떻게든 터질 때까지 절대 빠져나갈 수 이번 주에 안 터져서 다음 주에 다시 하겠습니다.